아니 점심 식사하시고 뭘 또 불을 붙이세요? 아 이거 저기 네 어서 내가 저기 박을 좀 구했어요. 박이요? 예. 네. 그렇지 슬근슬근 그거. 네. 그래서 그걸로 새 집도 하나 좀 접으려고 아, 내가 좀 이만한 박이요? 네. 쪽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샘물 받아 먹는 거 물 조기조 저기 쪽박 할 아. 자료 그거 좀 한번 들고 와 보세요. 네. 아이고 아니 이거 하나는 가벼운 아 그건 이거는... 내가 좀 속을 좀 파다가 아직 어 이제, 이거는 예. 가볍다 했더니 예. 속을 파셨어요. 예. 물 먹는 쪽박 만들 거고 요거는 이제 새집 만들 거고 아 예.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새집 만들 거고 새집을 만들고 예. 이게 예. 작년에도 내가 저기 예. 새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 예. 위에 있는 거예요. 저건 실패작인 것 같아. 어, 좀 시작한 거요? 예, 저건. 자연인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만들고 한 달 뒤부터 썩기 시작해서 새가 든 적이 없대요. 요 옛날에 이렇게 착복에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쁜 거. 이야, 금은 보화는 없고. 우리 아주 어릴 때 네. 이게 그 양은대적 같은 것도 드물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에서 무슨 저 모신구 뭐 그리고 이럴 때에는 전부 이런 박에다가 국수 끓여가지고 점심을 예. 그 국수도 왜 그렇게 이 박에다가 해 먹으면 맛있었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귀한 바가지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은 돌이켜보면은 유난히 추억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삶아야 되니까 뭘 한번 얼마나 삶아요? 이제 적당히 또 봐야 돼요. 예. 과정을 보면서 혹시라도 제대로 익지 않은 밥을 삶으면 모양이 쪼그라지고 틀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꽤 오래 삶아야 해서요. 그 사이 파낸 박속부터 처리해 두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건 저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네,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니까. 어? 네. 근데 이 옆에 턱은 뭐예요? 아 이거요? 네. 보실래? 아 음식물 쓰레기. 네.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이제 모아놨다가 작물에다 예 테이비나 테이비 만드실 거예요? 예. 어 그러시죠? 아니 왜 그러냐면 테이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비닐로다 예. 푹 씌워놔야 잘 이제 예. 발효돼 가지고 예, 그렇죠. 네. 예. 자 혼자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봄부터 모아서 테이비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아유 이게 근데 이 구데기가 상당히 크네요. 거의 밀웜 수준으로 큰데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네. 이제 TV 섞어 가지고 작물 잘 자르면 또 결국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됐어. 예, 이게 다 채소를 건강하게 키울 영양분입니다. 똥도 좀 섞고. 네, 그렇지. 목도리 똥도 섞고. 이러면 이게 잘 썩어요. 이러면 또 화학 비료를 덜 쓰게 되고. 자 이렇게 덮어둔 태비는 내년 봄 밭갈이 할 때 뿌려주면 된다는데요. 그때까지는 푹 발효시켜 주는 거죠. 잘 썩죠. 네, 이쪽은 저 애들.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서 열이 그죠? 이제 자기들이 자체 내려와. 아까 또 구데기가 또 적었다. 구데기가 이제 계속 먹고 똥을 싸고 하면서 지렁이가 또 많이 생기고 지렁이 생기고 네. 지렁이가 또 분해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 이렇게 비료를 쓰니까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수 한번 쳐야 되나? 그래요. 내년 보면은 보다 건강한 흙에서 좋은 먹거리가 또 자라나겠죠. 아 참 박은 잘 삶아졌을까요? 깔도. 어때요? 괜찮은데? 네, 잘 됐어요. 어허. 네. 뜨거우니까. 아, 뜨거우니까. 살짝 한번 담갔다가. 그렇지, 뜨거우니까. 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속을 파내야 돼. 속을 쭉 파요. 네. 네. 네, 한번 삶은 후 연해진 박속을 좀 더 깔끔하게 파내는데요. 삶어야 이게 이제 좀 단단해져요. 이게 저기에 뭐 말르면은 아까보다 탱탱해졌잖아요. 가에서 조금 말려야 되니까 말려야 된다. 예. 어? 이렇게 여기다 말리고 요즘 같은 날씨엔 5일 정도는 푹 말려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새집은 새들이 자주 앉아있는 나무에 매달아 주는데요. 여기는 집을 살짝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들 들어오려고 아주 난리. 그렇죠. 예. 네. 말하자면 지금 투기 밀집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찾아야겠다고 지금. 그래요? 네. 새들한테 좋은 선물 하셨는데요. 네, 새 지쳐가지고 네. 또 이게 새끼 까고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봐도 또 재밌어요. 자, 갑시다 이제. 아, 조만간 자연인의 숲속 정원에 식구가 좀 더 늘겠는데요. 네. 아, 요거 요 요게 좋겠네. 요거 좀 요 항아리로 해서 뭐야? 이따 뭘 하시려고요? 아, 이게 내가 효소를 좀 담아 놨는데. 효소요? 예. 네. 네. 아유, 땅을 파 놓으셨네요. 예. 네, 항아리를? 땅 속에다 묻은 건데. 예. 네. 그래서 무슨 효소요? 칙이요, 칙. 칙 효소요? 예. 네. 발효액을 담그고 처음으로 뚜껑을 열어보는 건데요. 이게 엄청 오래된 거예요, 여기. 몇 년이요? 5, 6년 된 것 같은데, 이거. 아. 연못을 만들 때 땅을 파다가 캐낸 칙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담가놨는데요. 여름에 먹어도 이게 저기 물에 타서 먹어도 시원해지만은. 네. 겨울에는 또 감기 같은데 좋아요, 그렇죠. 이게. 감기 예방에 좋죠. 네, 여기서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잡숴봐요. 잡숴봐요. 맛은 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이게 6년 동안 발효를 시켜서 그 색이나 맛이 아주 깊고 진한데요. 어, 이거 진짜 약효가 정말 좋겠는데요? 아니, 근데 저 이거 갑자기 이걸 왜 꺼내셨어요? 이제 우리 김장할 때에도 네. 이걸 좀 양념으로다가 좀 넣고 하려고. 아... 네. 칙 발효액을 넣은 김장. 오, 기대가 됩니다. 날도 쌀쌀해졌고. 이거 언제 해요? 가서 이제 해야지. 이제 할 거예요? 가서 확인 좀 해보고. 아, 숨 잘 죽었다. 잘 절여졌네. 네? 네, 잘 절여졌어. 잘 죽었어요? 네. 하루 동안 소금물에 푹 절인 배추를 헹궈주고요. 이거 잘 절여졌나 한번 잡숴보실래요? 괜찮아요? 네. 아, 좋아요. 그리고 헹군 배추는 물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잠시 이렇게 엎어두고요. 으차. 어이, 자, 자. 아유, 무겁겠다, 형님. 예? 아유, 어땠어요? 들을만해요, 그래도. 들을만해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해볼까요? 무는 배추 5포기에 하나 들어간대요. 아, 그래요? 예. 이야, 이거 뭐 두 분 다 김장 해본 솜씨 같아요. 손발이 아주 척척 맞는데요? 뭐 다 됐습니다. 네. 나도 요게 월초 다 됐네. 네. 이거 버무려 볼까요? 네, 버무린다고요. 자, 이제 배추를 버무릴 양념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요게 또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하죠. 고춧가루에 풀로 개어놓은 소, 그리고 멸치액젓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설탕 대신에 칡 발효액까지. 아우, 비주얼이 나오는데. 야, 진짜 괜찮다. 벌써 지금 다 담은 듯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 너무 힘을 쓰셔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미안해서. 배추를. 맛있겠다. 간지럽히면서 안에다 쑥쑥 심어놔야 되네, 이거. 네? 근데 이것도 양념이 골고루 묻어야. 네, 골고루 묻어야 되는데 네. 난 또 속이 너무 많은 거는 또. 알겠습니다. 아이, 살짝 약간 예. 묻기만 하는 정도로? 그렇지. 예. 그냥 묻히는 정도로만 해줘요. 됐어? 여기다가 어제 캐온 거, 손질한 거, 내가 미리 손질한 만개뿌리. 거. 만개뿌리? 예. 예. 요거. 아니, 근데 왜 그걸 거기다 놔요? 예. 방부 효과가 있어가지고 잘 쉬지를 않아요. 아, 그렇죠. 만개뿌리의 예. 방부 효과. 만개 떡 예. 그거요? 예. 어제 김치에다도 넣으면 잘 안 쉰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새에다가. 예, 겨울이 긴 산에서 아주 유용한 자연인만의 비법입니다. 윤태 씨, 오늘 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 정말. 아, 무릎 아파. 아니, 배추. 아. 한번 내가 한 거니까 한번 맛보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힘든 거. 야, 맛있다. 솜씨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네요, 우리 형님. 야. 그러니까. 자자자, 힘내서 마저 끝내자고요. 아, 이제 다 됐으니까 저쪽으로 들고 가자고. 아, 이제 땅속에서 아주 맛있게 익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야, 해서 딱 점 매고. 아니, 이거를 네. 점 매야 되는데 가스 좀 빠지네. 아, 가스 좀 빠지게. 네. 큰일 치렀더니 시장기도 금세 몰려옵니다. 아이고,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놓으셨네.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 예. 아... 야, 나물까지. 나물 조금 섞어서 먹게끔. 푸짐하게. 오. 요거 도라지 좀 넣고. 예. 형님, 이건 어때요? 땡큐. 맞아요. 지금 막 담근 김치에 나물무침과 참기름까지 넣었으면은 이건 뭐 보기만 해도 맛있죠.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예. 잘 먹고 아, 진짜. 아우.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제맛이거든요. 김치만 넣었으면 좀 서운할 뻔했네. 그죠? 도사리하고 도라지. 야, 고기 반찬 하나도 없이 소박한 재료만 넣었는데도 그 맛이 진짜 푸짐합니다. 에, 맛있어요? 일하고 먹으니까 그 맛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김장도 다 끝내놓고 내년에는 이제 뭐 볶김치 볶음도 해먹고 찌개도 해먹고 뭐 이제 걱정 없겠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 자연이는 걱정 없이 늘 평안하고 행복할 겁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네. 아니 진짜 그런 걸 느끼는 게 좀 많이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돈 버는 것도 조금 내려놔야 되고 또 어떤 그 모든 걸 조금씩 내려놔야만이 그게 행복을 찾는 길인 것 같아. 자꾸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그러려면은 이 정원 가꾸는 것도 조금씩은 내려놓으셔야 되겠네요. 아니 아니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제 욕심이나 어떤 뭐 다 놓았죠. 아니 그건 안 돼.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내려야죠. 이곳 이 산 속의 정원을 가꾸는 거는 더 욕심을 내실 거다. 우리 네. 가족으로 해서 네. 더 예쁘고 아름답고 네. 아주 멋진 정원 네. 열심히 노력할게요. 다음. 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